정욱천이 만나는 그 밑으로 괜히 쓸데없이 이제 그 돈 받아 처먹으려고 수세라는 명목으로 그 받아 처먹으려고 저기다가 새롭게 신보 만석보 신보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만석보의 이 냇가은 이제 동진강으로 흘러서 그 서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조병갑의 수탈만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은 끊임없는 일제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저기 저 지나가는 국도 1호선이 바로 그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진강의 길이는 짧아도 일제 수탈의 가장 기나긴 역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너무나도 평민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걷어들였다 이거지. 아, 조병갑이가 아주 악랄하게 했어요? 네. 악랄하게 추세를 걷어들였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추세를.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나하고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존으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지. 대동마을 앞에서 대동마을 앞에 그 소나무 숲에서 실제 시도했다. 실제 그 연설을 모임을. 소모임을 지금 생각하면은 소모임을 가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을 갖고 그 절차는 잘 모르는데 그 후에 이 말목 창태는 그 당시 이 면으로 치우는 그 오일장이 썼습니다. 오일장에서 여기서 많은 그 면민들이 차에 섰을 때 전문군 창태에서 여기서 유세를 했습니다. 아, 연설을 크게 하셨구만. 전문군 저희 창군께서 저희가 그 구조를 알아듣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농민들의 모든 거, 그 세금으로 포탈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잡는다. 그 애로 여기서 한 1km만 넘어가면 나무다리가 있는데 나무다리만 넘어가더라도 세금을 받았다. 갑오 민중항쟁을 너무 농민이라는 계층성에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봉준도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킨 훈장선생님이었고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동학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향반이요 부농이요 엘리트였다. 갑오년의 이 봉기를 민중의 봉기를 농민이라고 하는 계급에 한정시키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두째 번으로는 너무 그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석하려는 노력도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은 그 동학 접주의 입장보다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민중운동가의 입장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회 개혁가, 민중 운동가로서의 그런 면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그 구한말의 의병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 그리고 또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포함해서 최근에 5.18 광주 항쟁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러한 그 녹두장군의 항거로부터 이미 우리 사회는 깊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민중이 항거한 그러한 하나의 그 뭐랄까 어떤 그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민본의식의 그 어떤 에너지가 끊임없이 발출하는 그런 어떠한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러한 한 세기의 역사를 하나의 동질적인 민족주의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선생님, 그 농민혁명 또는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결코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어떠한 계급성으로 한정을 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그러니까 마크스주의가 항상 그 역사 발전 단계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숙하기 이전 단계의 농민이 주체가 된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되고 불란서 혁명도 결코 성공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스티오 감옥을 터뜨리고 바스티오 감옥에 쇠사슬을 무너뜨린 거나 만석보를 터뜨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란서 혁명도 거기서 해고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고 왕정복고 뭐 나폴레옹이 뭐 황제로 다시 등장하고 그러면 그게 1세기 2세기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총체적 혁명을 가리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 혁명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일시적인 혁명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이 제시한 인간관이든 지금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혁명의 태제는 영원한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태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세기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봐야지. 전봉준이가 무슨 농민과 더불어 무슨 만석보 터뜨렸다가 결국 좌절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엉터리 역사 기술이 어딨냐 그거야. 앉으면은 죽산, 서면은 백산, 가슴이 울렁거린다. 1894년 3월 21일 기울어져가는 국군의 필연적 대세를 감지한 전봉준, 손아중, 김덕룡, 김계남 등의 접주들이 통문을 보내어 보국 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전라도 각 고을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니 그것이 그 유명한 백산기포다. 고부평야에 홀로 솟은 나지막한 동산이기 때문에 높게 보인다. 이곳에 최소한 1만여 명이 집결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백산입니까, 여기가? 예, 예. 뭐, 지금은 그 행정부 역상 구안군 응. 백산면으로 이렇게 응. 되어 있지만, 그 가보년 당시에는 고부군. 아, 여기가 고부였군요. 예, 예, 고부였군요. 이거는 하도 여기서 새까맣게 사방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주 여기가 하얗게 휘덮여가지고 백산이고, 전부 앉으면 죽창을 들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 가지들만 보이니까 죽산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야, 백산 기포를 계기로 동학 민중 항쟁은 지역적 밀란의 성격에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드는 혁명으로 전환된다. 나는 이게 낮은 산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정말 이 백산이 조선의 태산이에요, 여기가. 가보년 3월에 네. 전라도 각 전역에서 농민군들이 네.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전봉준 장군을 총대장으로 추대를 하고, 다음 손화중, 김계남 네. 이 두 분을 총관령으로 추대를 해서 농민군 군대의 대우를 형성하고, 또 그들의 대의를 밝히는 창의문을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산에서 기포한 동학 농민군은 정읍의 황토연에서 대첩을 거둔다. 사시봉의 진을 친 동학군은 관군의 야습을 예견하고 본진의 허수아비를 세우고 잠복했다. 동학군을 오학지졸로 과소평가한 관군은 거침없이 본진으로 들어왔다. 관군은 곧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혼비백산한 관군은 지리에도 어두워 지척을 분간 못했다. 관군의 괴멸은 시산 혈해를 이루었다. 이곳에는 지금 대첩 기념탑이 우뚝 서 있다.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파랑새라는 이미지는 여기서 역시 그 외세를 말하는 것이고 녹두장군 녹